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분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 가운데 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며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그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자랑 되신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자랑이 이 땅에 가득 덮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힘으로 어떻게 헤쳐갈 수 없는 그런 거친 파도 위를, 그런 거친 바다 위를 여러분 항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노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한가운데서 주님이라는 아버지 그 키를 놓지 않고 항해하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함께 주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십자가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귀한 우리 종불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편찮으신 가운데 주 아버지를 세우셨는데 주 아버지 그 영과 육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영향이 있는 아버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당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즘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가 기도의 제단을 잘 쌓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끌어가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의 길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뉴송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아가 속해 있는 캠퍼스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구일 목사님의 입술에 은혜를 더하사 듣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대학부를 위해 헌신하는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시며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